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소유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할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하나님 시간 우리의 삶을 쉽게 드립니다. 나의 삶들이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나의 부르심 받은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잠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소유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그 보물로 진지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골칫덩어리로 실패자로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고요 가장 좋은 진주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를 보물 삼아주시고 진주 삼아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여 하나님 스스로를 누구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설이라 우리가 그냥 골칫덩어리입니까? 아버지 나고자입니까? 아니요 주님 예수와 성령 같은 산 예수의 보물이고 예수의 진주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령이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예수 기도할 때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그곳,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물을 찾고 계십니까? 기쁨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든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부르심 받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그 기쁨을 발견하는 트레저 헌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믿음하여 우리 가정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발견하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기쁨을 발견한다는 믿음 성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도시 때까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쟁기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쟁기를 들고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멸망하고 없어질 소돔과 고모라를 아까워하며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던 롯의 부인처럼, 아내처럼 혹시 무엇을 뒤돌아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없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목매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것을 손에 든 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우리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제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없어질 것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손에 쥐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책임 사람 없어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정치하게 믿는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다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모두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하여 믿음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나라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